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이어트에 관한 잘못된 상식 세 번째 이야기. 저번 영상 이어 이번에는 8가지 다이어트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살을 빼려면 유산소 운동만 한다? 단순히 살을 빼려고 유산소 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요요 없이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근력 운동을 병행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근육 성장으로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같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 소모가 빠르고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. 제 친구 중에 다이어트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냥 10kg 달리기만 해요. 그러고 나서 살이 안 빠진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죠. 두 번째, 탄수화물은 무조건 먹지 않는다? 흔히들 다이어트할 때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먹지 않습니다. 흰 쌀밥, 면, 빵 등 거리를 두게 되고 멀리하기도 하는데 체중 감량에 나쁜 탄수화물을 자제하고 피하되 좋은 탄수화물은 꼭 섭취를 해줘야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습니다. 탄수화물은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. 힘이 없으면 당연히 운동할 때 빨리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, 심하게 할 때 저도 진짜 일절 탄수화물 아예 안 먹었거든요. 밥도 먹을 때 반찬만 먹고 밥은 안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. 이런 좋은 성분의 탄수화물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, 사람한테.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. 세 번째, 특정 부위. 예를 들어 이 뱃살만 빼는 운동이 따로 있다? 누구나 궁금해하고 흔히들 생각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. 나는 뱃살만 빼고 싶다, 뱃살만 빼는 운동 없냐 하는데 살은 특정 부위만 빠지지 않습니다. 전신 운동을 비롯한 균형 맞는 식단, 다양한 부위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. 저도 그런데,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. 나는 이제 이 상체 쪽은 빠지고 싶지 않아. 허리만 빼고 싶어. 그래서 허리 운동만 막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이 봤는데 그런 게 안 통한다니 좀 새삼 슬프네요. 네 번째, 다이어트 중 간식은 절대 안 된다?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도 그것을 먹으면 실패한다는 강박관념에 스트레스를 달고 살며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다가 폭발이라도 하는 날엔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는데요. 먹고 싶은 게 있을 경우 자주는 아니더라도 간식처럼 가끔씩 섭취를 해주며 적당하게 식단 조절을 해준다면 오래오래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연예인 식단만 따라하면 살이 빠진다? 사람마다 키가 큰 사람, 작은 사람, 몸무게 차이, 남녀노소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. 흔히들 매스컴에 나오는 연예인 식단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. 예를 들어 학창시절 공부법도 하나같이 다 다르듯이 다이어트 방법 또한 경험해보고 부딪혀서 나만의 데이터를 갖는 게 좋습니다. 여섯 번째, 원푸드 다이어트가 최고다? 원푸드 다이어트란 단기간 살을 빼기 위해 고기, 계란, 레몬 등등 한 가지 식품으로 식단을 꾸려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인데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 몇몇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방법은 순간적인 효과를 나타낼 순 있으나 오히려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요요 현상이 발생하거나 결핍증이 발생합니다. 그러니 골고루 영양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저는 이 원푸드 다이어트를 또 해봤죠. 자주 해봤는데 진짜로 그 뺄 때는 정말 잘 빠져요. 안 먹으니까 당연히 빠지겠죠. 근데 진짜 밉게 완전 이렇게 해골처럼 빠지고 결국엔 또 다시 찌더라고요. 일곱 번째, 채소 샐러드는 무한대로 먹어도 좋다? 사람들이 다이어트 식단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닭가슴살과 더불어 아삭아삭, 식감 좋은 채소, 야채 샐러드입니다. 하지만 야채 샐러드도 무턱대고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. 샐러드 자체의 칼로리는 낮으나 위에 뿌려먹는 드레싱, 소스 때문인데 이로 인해 살이 쉽게 찔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마요네즈가 들어간 드레싱은 열량이 아주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뷔페나 뭐 이런 곳 가면은 네. 저는 샐러드를 자주 먹는데 그만큼 드레싱, 소스를 엄청나게 먹어요. 열량이 높다고 하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. 여덟 번째,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먹지 말자? 흔히들 다이어트하는 분들의 고정관념 중 하나가 저녁 6시 이후에 먹으면 큰일 난다, 살 안 빠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6시 이후에 먹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.
다만 얼마나 먹는지, 몇 시에 수면에 들어가는지, 열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살이 찔 수도 있고 살이 안 찔 수도 있습니다. 사람은 한번 식사를 하면 4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만약 자정이나 새벽에 잠이 든다면 8시가 넘은 식사도 상관이 없습니다. 하나하나 살펴보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까지 해가지고 총 3가지의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 네. 앞으로 이제 살을 빼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이 상식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여름 다가오니까 아마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네, 모두들 꼭 건강히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